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틀니를 끼고 있기 때문에 딕션도 좋지 못한데 지난 주말에 독감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감은 다 나았으나 성대가 아직 부어 있어서 발음이 더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학부 꿈 키우기 예배이니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86학번입니다. 86년에 우리 학교를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꿈을 키웠던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부산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말이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부산 사람들은 부산을 떠나보지 않았던 부산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말이 마치 표준말인 것처럼, 그래서 TV에는 분명히 표준말을 쓰는데 그리고 자기가 쓰는 말이 분명히 TV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착각은 부산을 떠나보면 금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산을 떠난 게 바로 친구랑 같이 저의 원서를 장신대에 접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원서를 접수시키기 위해서 둘이서 같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을 서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일단 원서를 접수를 하기 위해서 그 친구 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대학은 지금 희경동에 있는 그 대학, 굉장히 넓은 캠퍼스에, 그리고 화강암으로 지어진 하얗게 돼 있는 엄청나게 큰 강당이 있고,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아주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는 캠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오전에 그 친구네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서를 넣고, 근데 오후에는 저랑 같이 그 친구가 저희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너무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대학인데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대학으로 들어가는 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저에게 물어봅니다. 일로 가면 너 그 학교 맞나? 저도 그날 처음 장신대를 방문하기 때문에 알 턱이 없죠. 그런데 모르는 척 하기가 싫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약간 떨리지만 확신을 가진 척 하면서 맞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의 확신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확신이 땅에 떨어질 쯤에 짠 하고 뭔가가 비어있는 주택가 골목이 아닌 것 같은, 뭔가 학교와 같은, 그런데 학교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딱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학교 정문 쪽 입구가 많이 정비가 되어서, 그래서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아, 여기 장신대네 하는 것을
한눈으로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도원의 입구와 같았습니다. 기둥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돌 기둥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왜 기도원 가면 있잖아요, 그 기도원 출입문에 그 쇠로 만든 육중한 쇠로 만든 철물 같은 그런 문이 있고, 그리고 그 기둥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라고 아주 조그맣게 진짜 요만했었어요. 동판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을씨년스러운 모습에 오히려 압도가 됐죠. 저는 아, 오전에 봤던 그 친구 학교 캠퍼스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툭 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른쪽을 가르치는 거죠. 학교를 들어오면서 오른쪽을 딱 가르치는데 거기는 워크힐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그게 워크힐 아파트인지 알 턱이 없었죠. 저 건물 뭔데? 너가 학교 기숙사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순간 저도 보니까 와, 멋진 건물이 쫙 즐비하게 있는데 저도 처음 왔으니까 알 턱이 없죠. 어떤 건물인지. 그런데 모른다라고 말하기에는 저의 자존심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다. 괜찮지? 마치 와본 사람처럼. 거기다가 거기서 끝났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 뱉은 말, 부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허세를 떠는 겁니다. 요만한 거를 크게 말하는 그런 허세가 부산 사람의 장점인데, 장점, 특징, 단점 두 가지가 다 됩니다.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 하나, 한 사람한테 저 하나씩 준다, 저거. 그렇게 내질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제가 눌려 있던 그 억누르려 있던 그 마음이 확 풀리면서 그 친구도 아, 너가 학교 괜찮네 하면서 맞대응을 해줬을 때 이미 저의 자존심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오전에 봤던 그 대학의 아름다운 캠퍼스 정도는 우리 기숙사 하나씩 주니까, 그죠?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졌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입학을 해보니까 그건 기숙사가 아니었고 워크힐 아파트였고, 정작 기숙사는 지금은 없어진 엘림 학사, 지어진 지 30년 된. 그래서 제 입학하기 전에는 연탄으로 보일러를 떼었던 그런 아주 낡은 기숙사 방 한 방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명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 침대 2개가 있고 가운데에 공동으로 쓰는 책상 하나가 있는 그런 구조의 기숙사. 그 기숙사의 식당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소양관이라고 부르는, 옛날에는 종합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1층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숙사생도 그 다음에 모든 재학생도 점심에는 같이 먹는, 아침에는 기숙사생이 이용하는 그러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예배당도 여기가 아니었고 그 종합관 2층에 있었어요. 2층 전체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양관 안에 뭐 200m 10호, 9호 이렇게 나눠서 교실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걸 다 터가지고 그냥 빼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기숙사생들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오는데 방에 있는 저의 선배, 당시에 4학년 선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 선배는 고향이 대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반찬이 뭐였니? 라고 매우 표준말스러운 어투로 물어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반찬이, 아, 예. 형님, 아침 반찬이 밥하고, 당연히 밥하고, 시락국하고, 여기서 시락국은 무청인 시래기를 가지고 만든 국을 부산 사투리로 시락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치하고, 그 다음에 전구지 무침. 전구지는 부추를 부산 사투리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시락국이 뭔지, 전구지가 뭔지, 김치는 알고 있으니까. 시락국이 뭐야? 시락국? 시락국이 시락국이죠. 뭐 들었던데? 왜 그, 시락국에 그걸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음식을 서로와 이름이 이해가 안 된 사람하고 음식을 말로 설명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난이도를 가진 설명입니다. 막 설명을 했더니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시래기국? 그런데 제가 쓰레기국이 아니고 시락국! 시락국도 모르요, 형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전구지 무침을, 전구지 무침을, 전구지가 어떻게 생겼니? 야채를 말로 설명하기에는 다 서로가 아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정말 난감합니다. 부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만큼은 하얗고 가느다란 게 길쭉하게 이 정도 되어 있는 그게 전구지 하니까 그 형이 부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전구지! 찌짐도 해먹고 있잖아요. 그래, 그 형이 이상하다.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고 식사를 하고 오다가 방문을 열고 딱 제 대가리를 한 대 딱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그게 시래기국이라고 그래. 시락국이 와, 시래기, 쓰레기국이요. 막 그랬지. 대도 딱 한 대 더 맞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그러한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키피디아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고수하려는 경향, 그 다음에 네이버 사전에는 자신의 가치관, 신념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예를 들면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이해하는, 저의 상태는 딱 확증 편향에 갇혀있는 사람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부산 사람들은 자기가 표준말을 쓴다라고 하는, 서울을 벗어나지 않은 대부분의 부산 사람들은 아마도 집단 확증 편향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논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병행하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는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39가지 금지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불을 피우는 것, 그릇을 옮기는 것, 물을 긷는 것, 800m 정도 이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 씨를 뿌리는 것, 밭을 가는 것, 추수하는 것, 타작하는 것, 키질하는 것. 키질이라는 것은 타작해서
정밀한 쌀이나 곡물을 키에다가 놓고 흔들면 가라지는 날라가고 바람에 의해서 날라가고 알맹이만 남게 하는 방법, 타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추수 타작 키질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하여서 그들을 책망하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다라는 말은 없고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며 길을 열었다. 저는 이 구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냥 길을 가는 것과 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종류의 언유를 품고 있습니다. 길은 방법, 방식, 태도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만들어지면 관습이 됩니다. 그 관습에 사로잡히면 부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집단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한 길은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길은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를 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길은 네트워크이고 공동체면서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길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미 촘촘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이어주고 있으며 우리를 공동체로 엮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과 이어져 있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런 네트워크, 그런 공동체가, 그런 삶의 방식들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길은 유대인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길은 안식일 규례와 같은,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제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길입니다. 이 길은 율법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확립되고 지켜졌던 길입니다. 한편의 집단 확증 편향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열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기존에 있던 유대인의 길을 상기시킵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뒤에 3장에 나오는 그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라는 구절에서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유대인의 길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길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임의 길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위는 추수와 무관합니다. 그냥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제자들의 행위는 유대인의 길로서의 안식일 규례로서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에 어긋나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완장을 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길에서 완장을 차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을 자기가 손에 들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규제하고 규율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완장찬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장찬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검열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있으면 우리는 그들이 무서워서 검열할 자기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검열하고 스스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검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길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존재 이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